네. 됐어요? 네. 네, 시작한 거예요? 시작 뭐 한 거죠, 저희는 뭐. 네. 네, 원래 이렇게 큐 없이. 네. 제가 또 빅터, 저기 나움케어 트라이텍 큐레이터거든요. 그래서 큐 없이. 예. 네. 긴장했나요? 네. 네. 그, 뭐, 제가 빅민턴 채널하고 변두리꼭 채널을 좀 보시는 분들은 민턴 트립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저 빅민턴이랑 저랑 거의 패배 늪에 빠질 때, 예, 승리의 재물이 되었던 중랑구 이정재 씨 모셨습니다. 간단히 뭐 인사 하실래요? 해요, 한번 해요. 왔는데 뭐. 안녕하세요, 중랑구 이정재입니다. 네. 저한테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올해 D조에서 거의 한 7개월 만에 B조까지 왔어요. 예, 되게 빠르게 급수를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운 좋게 좀 승급을 한 그런 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아서 또 제가 보기에 또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경민 코치에게 예, 좀 진단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민턴 트립을 보셨죠? 네, 좀, 예. 예, 좀 보긴 했는데. 네. 일단 서브. 일단 서브도 일정하지도 않고 이게 서브를 이제 머리를 맞춰야 되게 내 서버가 일정하게 나가는데 이제 약간 기털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뜰 때도 있고 잘 들어갈 때도 있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랠리 중에서 라켓이 너무 안 들어요. 아, 라켓 안 든다. 이거 네. 내가 했단 말이죠. 예. 네. 8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라켓 너무 안 들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 그 라켓 위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위에서 잡았냐 밑에서 잡았냐 그런 상황에 따라 또 내 라켓 위치도 바뀌어져야 되고 내 위치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모르는 것 같고 그게 몰라서 못 드는 거죠? 그걸 이런 상황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 못 드는 거죠? 그거를 네. 네. 라켓 들었을 때 딱 정확하게 내가 라켓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야 들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아, 또 있나요? 네? 또 있나요? 아, 뭐. 아, 맞네요. 네. 아니요. 아니요, 또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예. 네. 일단 자리를, 예. 복싱은 두 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천천히 올려주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혼자 너무 급하더라고요. 아. 뭐 언더도 되게 그냥 빠르게만 가려가지고. 준비도 안 되는데, 언더도 네. 빠르게 가서 맞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도 바쁘고. 본인도 바쁘고. 예, 네, 그렇죠. 아. 네. 아니 또 준정한 게임을 뜨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사실. 그죠? 인정하시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박경민 코치가 한 말 중에 자기가 뭐 이의 제기할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깔끔하신군요. 네. 아, 네. 네. 라켓 안 되는 거랑 고칠 양이 있습니까?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네. 오늘 좀 하루 만에 좀 가능합니까? 개념을 좀 알려주기에는 좀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장소가 여기 나인 배드민턴 센터라고요. 여기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다산동에 있고요. 원래 여기가 배드민턴 연습장이에요. 게임은 난타를 치는 용도는 아니고요. 여기에 콕발싸기라고 아시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콕이 날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그 배드민턴 연습을 좀 홈볼을 많이 치고 싶은데 사실 그 레슨 시간대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인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24시간이에요. 언제든 와서 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이용료만 지불하고 여기서 가능해요. 무인. 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좀 실력이 된다. 뭐 클리어나 뭐 드라이브를 좀 연습을 더 하고 싶다. 그럼 자동으로 콕발싸기 눌러놓고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계가 지금 수리 중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지나고 나서 기계가 왔을 때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죠, 되게. 이따가 좀 외부 촬영 좀 한번 부탁드리고, 네. 그럼 일단 레슨 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자. 좀만 더 뒤로 갈게요. 네. 자, 백핸드 드라이브 치고, 라켓 들면서 라운드로 바로 바꿔줘요. 네. 다시. 그렇지. 다시. 자. 다시. 드라이브 치고 앞으로 온다 생각 말고, 드라이브 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꿔줘요, 일단. 네. 그 준비. 아 근데 너무 딱딱하다. 네. 형 중간볼 저한테 줘보세요. 네. 네. 줘보세요. 다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급하게만. 내가 좀 더 낮게 줘봐요. 이렇게 계속.
공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급하게만 때 급하게만 때리잖아. 내가 공이 떨어지면 내가 최대한 안 뛰게 주려고. 어? 최대한 안 뛰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뭐해? 어? 그리고 공이 밑으로 오잖아요. 네. 내가 치고 이렇게 보라 했잖아요. 라운드로. 어? 하고 라운드로 보라 했잖아요. 근데 공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쳤는데 내가 백핸드 지금 드라이브 친 게 공이 얼만큼 떴어요? 내가 잘 들어간 것도 있고 공이 뜬 것도 있어요. 네. 어? 근데 잘 들어가거나 공이 잘 못 들어가거나 그 둘 다 지금 라운드로 바꿔버리면은 자, 형 잡아보세요. 그 봐봐요. 지금 어디서 상대방이 어디서 잡았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잡았단 말이야. 네. 어? 그럼 내가 위에서 잡았으면은 그만큼 나한테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를 수 있어요. 네. 어? 이렇게 누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친 게 잘 친 게 내가 이렇게 잘 들어갔으면 드는 게 맞는데 네. 근데 내가 친 게 이렇게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러면은 이게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와야죠. 네. 내가 공이 좀만 뜨면은 아, 쳐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어? 근데 내 공이 이렇게 가다가 공이 이렇게 다시 와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공이 떠도 이러고 있으니까 아. 네?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의 라켓 위치 선정. 어? 그리고 이제 내 공이 얼마큼 떴냐에 따라 내 준비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단 말이야. 보면은 그냥 좀 뜨면은 다시 좀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네. 어? 근데 이제 그 떴는데 이렇게 와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칠 수 없잖아. 네. 어? 그럼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라운드도. 근데 라운드도 마찬가지. 라운드도 내가 여기서 쳤을 때 어? 다시 네. 알겠어.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잘 들어갔죠 방금. 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으면은 내가 그 위치 직선으로 옮겨주고 라켓만 들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이게 떴으면은 다시 백그립으로 맞춰야 돼요. 네. 한번 쳐보세요. 둘, 하, 하, 둘. 그럼 이게 다시 백으로 와야지. 어? 내가 여기서 쳤어. 둘,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 떴어. 둘. 이렇게 돼버려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공이 뜨면은 네, 수비. 그렇죠. 수비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어. 내가 드라이브 치려고 했는데 공이 떠버리면은 수비 네. 자세로 들어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들어가면은 그냥 그 다음 거 준비만 해주면 돼. 라켓 들고. 최대한 안 뛰게. 둘, 하, 둘. 아. 안 들잖아요, 지금. 네. 어? 하, 둘, 하, 둘. 아, 이해했습니다. 내가 때리고 이게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어? 치려고. 그렇죠. 내가 면을 열어줘야지. 네. 어? 아, 둘, 아, 둘. 이것도 내가 드라이브 치면은 드라이브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빨리 네. 친 만큼 빨리 와요. 어? 근데 내가 스윙을 막 이렇게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든 상태에서 요 정도만 해주면 돼. 어? 아, 둘, 아, 둘. 늦어요, 늦어요. 아, 아, 둘, 아, 둘. 준비. 아, 아, 둘, 아, 둘. 앞으로 오지 말고, 앞으로 오지 말고. 뒤에서 할 때, 뒤에서. 네. 아, 아, 둘, 아, 둘. 준비. 아, 아, 둘, 아,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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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시. 아, 준비. 아, 둘. 아, 다시. 아, 준비. 아, 둘, 아, 둘. 늦어요? 라켓 드는데. 어? 상대방이 치기 전에는 내가 멈춰져 있어야 돼. 네. 어? 상대방이 쳤는데도 내가 움직이니까 공도 정확하지도 않고. 어? 공이 무조건 네트에 깔려가야 돼요. 네. 네트에서 뜨면 안 돼. 근데 이제 진짜 실전에서 내가 쳤는데 네트에서 떠버리면은 내가 수비 자세로 들어가고 네. 네트에 떴는데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지 말고 그러면 그냥 바로 맞아버리거든요. 밑으로 왔을 때 대처가 안 돼. 어? 근데 이제 일단은 최대한 내가 누르려고 하고 무조건 라켓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뭐 맨날 그 민턴들이 보니까 뭐 하나 치고 라켓도 제대로 안 들고 네. 그리고 내가 친 공이 떴을 때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 내가 친 공이 떴으면 당연히 백핸드 수비 자세로 와줘야 되는데 어? 상대방이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요. 네. 쳤는데 좀 약간 뜨게 줘봐요. 네.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잡아버려요. 내가 여기 밑에 잡아버리면은 라운드로 들어도 돼요. 어? 근데
쳤는데 내가 이렇게 위에서 잡아버리면은 무조건 수비 자세로 들어와야지. 아. 쳤는데 이렇게 들면 무슨 이유가 있어? 네.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어? 둘, 다시. 자세. 아, 둘, 더 가야죠. 왜 안 가요? 몸이 더 가야죠. 아, 둘, 그렇지. 준비. 아, 둘, 그렇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때리고 이렇게 들어야 돼. 아니 뭐예요? 아, 때리 준비. 때리고 라켓 드는 게 때리고 이렇게 들지 마요. 우리가 준비 자세를 처음 배드민턴 배울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우죠. 네. 근데 때리고 삼각형으로 배우면 뭐? 내가 드라이브를 쳤으면 그만큼 드라이브에 빠른 공이 올 텐데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치기 어렵잖아. 드라이브 치고 면을 열어줘야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치고 면 열어줘야 돼요. 면 열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라켓도 안 들고 있고 이제 뒤에서도 라켓도 안 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일단 형이 유철이 형이 비슷한 것처럼 부족한 게 비슷한 것처럼 일단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최대한 내가 네트에서 안 뜨게 눌러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네트에서 안 뜨게 눌러주려고 했는데 그게 떴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수비 자세로 와야 되는데 그냥 뜨든 안 뜨든 그냥 라운드로 그냥 라켓 들고 있고 내가 공이 어떻게 쳤냐에 따라서 이제 내 위치, 내 수비 자세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상대방이 어디서 잡냐에 따라도 내 위치도 달라져야 되고 상대방이 밑에서 잡으면은 그렇죠. 상대방이 밑에서 잡으면은 그냥 이렇게 예측하면서 들어와도 돼요. 네. 어차피 두 명이 사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내 파트너가 뒤로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위에서 내 상대 제가 위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예측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래도 쉽게 맞죠. 이제 그런 게 내가 위에서 잡았을 때는 무조건 그 제자리에서 준비를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위에서 잡든 밑에서 잡든 그냥 막 무작정 들어오고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네. 그 첫 번째는 네트에서 안 뜨는 거 일단 네. 최대한 내가 안 뜨게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떴을 경우에는 이제 제자리로 그렇죠 수비 자세로 내가 분명히 내가 드라이브 하나 때리고 라운드로 보려고 했는데 그게 뜨면은 다시 원상태로 오면 돼요. 네.